구독해도 돼요? 하트뽕. 자, 오늘은 킹 모드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고마. 얘들아, 대박 대박. 오늘은 여왕기생충보다 더 무서운 대왕기생충이 나왔대. 여왕기생충에 이어서 대왕기생충? 따라온다. 때려버려 때려버리기. 뭐야, 왜 이렇게 싸나온 거야? 때려버려. 이 녀석 왜 안 죽지? 안되겠어, 총으로 교체. 안되겠군, 참교육을 해줘야겠다. 자, 덤벼라. 겨우 죽였다. 저 멀리 가버려. 자, 그럼 여왕 기생충 만들어보자고. 기생충을 여러 마리 한꺼번에 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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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합쳐주고. 몇 마리를 합쳐야 되는 거야? 10마리? 자, 이제 나와라. 이것은 여왕 기생충 바로 대랑이 공격. 뭐야 갑자기. 어떠냐? 징그러우면서도 강하다구. 하지만 오늘은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구. 여왕기생충보다 더 센 대왕기생충이 나온다는 거. 후덜덜한데? 과연 대왕기생충은 어떤 모습일지. 자, 기대하시라. 훨씬 크고 훨씬 무섭게 생겼다구. 일단 여왕기생충을 하나 더 만들고 이 둘을 합칠 거라구. 나와라. 우호, 뭐야? 이것이 바로 대왕기생충이다. 으아, 역대급으로 징그럽다. 꼬리도 한번 보라고. 완전 공룡이잖아. 피부부터 정말 징그러운데. 등을 보라고. 손도 완전히 껍질이 다 벗겨진 것 같이 생겼어. 맞아, 손가락도 완전 징그럽다. 구멍 뭐야? 공격하는 모습 보여줘봐. 뜨시. 오호호, 뭐야, 비바람이 부는데? 스치기만 해도 죽음이라고! 오호호호호호. 크기도 엄청 크지? 이빨도 정말 대박이야. 맞아, 입냄새 대박 날 것 같아. 누런 이빨로 물어주마! 아, 입냄새! 자, 공격하는 거 잘 보라고. 간다!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잖아. 오늘의 배틀은 벌써부터 승리 확정이라고! 와, 진짜 세긴 센데? 역대급이다. 이렇게 강한 녀석이 나올지 몰랐쥬. 그리고 다시 여왕 기생충 쏴야지. 나와라. 뾰로롱. 와우, 역시 최강의 콤비구만. 자, 그럼 우리 주코 시스템 모두 쏴. 자, 그리고 변신. 그리고 코뿔소랑 뱀이 새로 나왔다고. 뱀 뭐냐? 뱀 엄청 크다고. 다리가 달려있는데? 지네인가? 자, 이제 우리 주코 시스템 준비 완료! 대왕기생충이랑 여왕기생충 때문에 포스가 대단하다. 그럼 그럼, 그럼 우리 주코 시스템에게 덤빌 팀은 누구냐? 이 정도로 센 녀석들이 있을까? 왜 없어? 우리 팀은 스펀지밥 이터 팀이라고. 일단 여기 넓은 곳으로 복사. 대왕 기생충이 나오기 전에는 좀 약했지만 이제 싸울만 하다고. 자, 그럼 멀찍이 떨어져서 소환한다. 스펀지밥 나와라. 자, 그럼 지금부터 합체를 시작해보자고. 귀여운 스펀지밥을 합치면 지금부터 무서워진다고.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안 무서울 수가 없을 텐데. 점점 합치다 보면 스펀지 이터가 나온다고. 자, 이번에 합쳐주면 스펀지 이터. 뭐야, 스펀지 이터가 왜 이렇게 작아? 아주 애기네, 애기. 애기라니, 딱 기다려. 다시 합체 무한 반복. 자, 합치고 합치면 똑같은 스펀지 이터가 나왔쥬. 이걸 합쳐주면 제대로 된 스펀지 이터가 나온다구. 오호, 이건 인정. 혓바닥과 침으로 박살내주마. 어허, 뭐야, 너무 크잖아. 주코 시스템은 긴장해라. 크기 차이로 발라버릴 테니까. 아우, 못생긴 녀석. 아우, 갑자기 왜 때려.
맞아볼래? 응, 안 맞아. 그렇다면 기관총! 응, 데미지 1도 없어. 아우, 얄미워.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팀 모두 소환하겠어. 그래, 소환해보라고. 자, 이번엔 뚱이. 완전 대랑인데? 인정. 배만 닮았네. 캐릭터 소환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귀여운 집게 사장 소환. 그 다음은 지니. 그리고 핑핑이. 어, 잠깐, 완전 큰 대왕 핑핑이 있는데 여기 있다, 대왕 핑핑이. 그리고 오리지널 징징이. 징징이도 오리지널은 약하지만 대왕 젤리 징징이가 있다구. 뭐야 이건. 엄청난 공격력을 지녔으니까 배틀할 때 제대로 보여주마. 자, 그 다음은 다람이. 귀엽네. 플랑크톤도 빠질 수 없쥬. 그 다음은 타이탄 스펀지밥. 아, 내 눈. 아. 작고 귀여운 버전도 있다구. 똑같이 생겼쥬. 아우, 이 녀석은 귀여운데 헐, 그 녀석은 후덜덜. 맞아, 다들 이상하다고. 징징이도 그렇고 핑핑이도 정말 이상해. 자, 그럼 계속 소환한다. 큰 녀석, 작은 녀석 세트로. 뭐야, 가족이세요? 그럼 그럼. 자, 계속해서 스펀지밥들 나와라. 별의별 스펀지밥이 다 있구만. 각자 다 이름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초고속으로 소환. 휴, 끝났다. 우리 스펀지밥 부대 어떠냐? 아주 귀여운데? 귀여워도 파워는 세다구. 여기 스펀지밥 부대가 너무 귀엽다. 귀엽기만 한 게 아니고 세다구. 이번엔 유령 스펀지밥 점프 찍어버려. 뭐야, 두부인가? 두부라니. 너 어때, 세지? 글쎄. 그럼 이번엔 해골 스펀지밥 간다. 점프. 얘 왜 이렇게 높게 올라가지? 바로 깔아 뭉개버리기. 뭐야, 점프 배치기. 어떠냐? 전혀 안 무서운데? 그냥 귀엽기만 하다고. 당연히 귀엽긴 하지. 근데 무서운 녀석들이야. 이번엔 이 녀석이다. 간다. 뭐야, 공격도 다 똑같네. 아주 단조롭고 약할 것 같아. 안 되겠군, 실력으로 보여줘야겠군. 그래도 스펀지 히터가 있어서 스펀지밥 팀이 이길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도 대왕 기생충 있다고. 좋아, 그럼 지금부터 배틀이다. 스펀지 이터 팀과 대왕 기생충과 여왕 기생충의 축구 시스템,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할 것인가? 잠깐만, 타임! 축구 시스템 좀 더 강하게 변신! 오, 이건 뭐지? 아주 강한 녀석으로 변신시킨 거라고! 자, 준비됐지? 지금부터 진짜 대결이다! 준비하시고! 3, 2, 1, GO! 스펀지 히터 가자! 대왕기생충 피 발사! 우와, 뭐야? 땅에서 뿔이 올라오잖아! 뿔도 올라오지만 피도 나간다고! 스펀지 히터에 물보라를 맞아라! 우와, 이제 대왕기생충과 스펀지 히터의 대결이다! 대왕기생충 돌격하라! 저 녀석 크기만 컸지 약하다고! 스펀지 히터 입으로 삼켜버려. 으아, 입냄새! 어? 입냄새로 질식시켜버리기. 너무 고약하다. 스펀지 히터 팀의 완벽한 승리. 으아, 분하다. 핑핑이도 살았다구. 코시스템을 프라이팬으로 바로 때려버려. 아, 뭐야, 아우, 약올라. 주코 시스템은 스펀지 히터 팀에게 안 되니까 다음엔 더 강력한 녀석으로 덤비라구. 아우, 네모난 녀석 열받아서 안 되겠어, 때려버려. 까불면 스펀지 히터가 혓바닥으로 때려버린다. 야, 그만해. 자, 오늘은 킹 모드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앙꿈토디.